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매직을 하면서 C컬 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이렇게 샴푸하듯이 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우리 고객님 머리가 그 요즘에 유행하죠? 옴브레, 옴브레로 해서 탈색을 해서 염색을 했던 모발이에요. 그리고 또 젖은 상태에서 보니까 또 곱슬머리도 갖고 계세요. 옴브레까지 하셨으니까 데미지가 많이 크겠죠. 그래서 피카에 저는 오늘은 C라인으로 해서 할 건데 1차적으로 C3로 제가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끝에가 지금 많이 그 데미지가 커요. 그렇지만 저희는 피카에 C라인으로 해서 할 텐데 일단 전처리가 없어요. 피카는 그냥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이렇게 세 펌프만 도포해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빗질을 하시고요. 도포한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탈색 모발이에요. 그런데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네, 피카에 C라인을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C컬펌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하고 나서 로드를 풀어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열화라고 그래서 pH 9.5짜리예요. 강곱슬 펌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해서 이제 지금부터 할 건데 자 저희가 그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걔를 이렇게 도포하고 살짝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꾹 누르지 말고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도포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저희가 탈색돼서 이렇게 옴브레 했던 모발이니까 얘가 녹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살아나고 있어요. 윤기도 많이 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분만 방치한 후에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하고요. 그러니까 담수로 연화하고 나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탈색된 부분이 이렇게 탄력이 생겼습니다. 자, 또 우리가 수분 조절해서 와인딩 들어가야 되기 전에 연화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 피카에 그 우리 유명하죠? 이제 물구나무석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서지요. 그럼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에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수분 조절 하시고요. 판넬은 그대로 90도 각도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13mm로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세요. 요즘에 뿌리 살리기 대세죠.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로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쁘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주세요. 이 판넬. 그리고 16mm 그대로.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때요? 두상의 그 각도에 맞춰서 그대로 예, 자연스럽게 뿌리가 살아요.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생님들이 한번 이렇게 더블로 피카에 롱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보세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굉장히 예쁘게 살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두 판넬로 나눴어요. 우리 고객님이 두상이 작아요. 그래서 두 판넬로 나눴는데 이쪽 네이프 그냥 한 판넬로 다 잡아서 할게요. 왜냐하면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C컬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 22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네,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지금 연기 나는 거는 저희들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제가 수분 조절 하느라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뜸을 조금 더 들여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 자, 우리 옴브레로 했던 머리라 탈색이 굉장히 있어서 데미지가 되게 굉장히 크겠죠. 자, 이렇게 해서 놓습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렇게 끝까지 해서 이 끝부분에는 수분 조절 하셔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길게 그냥 저희가 슬라이스를 길게 잡아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 층이 있어서 디스커넥션이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2초씩 네,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예, 가능합니다. 와인딩이 자, 끝까지 끝뜸이 우리 아이롱에 있어서는 끝뜸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C컬이에요. 그래서 자, 한 바퀴 반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천천히 자, 오히려 저는 손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뜸을 더 주고 있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앞으로 놨다가 살짝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지금 보면 V섹션으로 떠서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예, 22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스커넥션이다 보니까 층이 다 틀리겠죠? 자, 여기서도 2초씩 천천히 네, 뜸 들이면서 2초씩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네, 자, 볼까요? 네, 자, 여기도 한번 이렇게 살포시 들어주시고요. 자, 2초씩.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치시면서 네, 뜸을 조금만 더 주세요. 오히려 극손상일 때는 저처럼 조금 더 뜸을 주면 좋겠죠. 자, 네,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판넬에서 이 미들 존에서는 제가 지금부터 디자인하면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커트한 느낌 그대로 잡아서 와인딩 들어가겠죠. 자, 지금은 제가 25mm로 하고 있어요. 25mm로 자, 그러니까 지금 토탈 와인딩은 밑에 지금 3개 하고 이게 네 번째가 될 거예요. 네, 네 번째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뜸을 들이고 나면 25mm예요. 네, 자, 우리가 이런 그 옴브레 했던 머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상이 있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S컬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C컬을 권장해서 C컬 쪽으로 해서 결을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제가 조금씩 뜸을 들이면서 하겠어요. 자, 25mm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다음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총 지금 와인딩은 다섯 번째이지만, 예. 자, 25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판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롱을 하면서 우리가 가로 섹션이다, 뭐 버티컬이다 이거보다는 제가 해본 결과 원장님들 마음대로 이렇게 디자인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커트 친 그 방향대로 각도 잡아서 또 와인딩 하셔도 되고요. 25mm 네, 이렇게 펼치면서 제가 조금 더 뜸을 들게요. 자, 그래서 벌써 떨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빼겠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자, 보시면 지금은 또 22mm로 제가 마지막 잡을게요. 그 여섯 번째 판넬이에요. 네, 자, 제가 그대로 그 커트한 그 각도대로 네, 자, 네, 우리가 C컬을 하면서 네, 파마를 하면서도 아이롱을 하면서도 이렇게 디자인으로 하시면 훨씬 더 퍼머가 어떨까요? 편안하게 나오겠죠. 고객님이 샵에 갔을 때, 집에 갔을 때 네, 편안하게 손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펌도 디자인 커트한 예쁜 그 커트 선이 있잖아요. 그대로 또 이렇게 와인딩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극손상 머리니까 오히려 저 여기서 그러니까 아이롱에서 조금 더 뜸을 더 들이고 있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내 앞으로 갔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또 마지막 판넬이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빗을 갖다 대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각도는요
제가 커트하면서 쳤던 각도예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와인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자, 끝이 이렇게 디스커넥션으로 층이 있으니까 그냥 2초씩 이렇게. 네. 자, 수분 조절은 저희가 폴리로 하면서 제가 이렇게 와인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탈색된 머리니까 빨리 뽑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오히려 뜸을 더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네, 마무리는 다 했어요. 보시면 맨 네이프 쪽에는 제가 하나로 말았고요. 양쪽에 두 개, 그러니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네,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 깨끗이 헹구고 나왔는데 어때요? 시커리 걸렸죠? 네. 걸렸습니다. 또 예쁘게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건조가 됐어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어때요? 깔끔하게 잘 나왔죠? 자, 시컬펌 괜찮죠? 자,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어때요? 네, 결감도 좋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